kiss for you. So, 아프리카 닉네임 마지막입니다. 연두바라기 그렇게나 원하시던 아 콜러님 팔리게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 김어띠님께서 별풍선 1427번째 걸 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웰컴 땡큐월드 빠르게 갈게요. 아 여만이 34기 너무 감사하고 콜러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아프리카 닉네임 연두바라기님 거상 닉네임 마령구님 신용등급 100 오늘 나온 분들 신용등급 전부 다 100 넘었었죠? 전장단 좀 특이하네. 전장단액 8200만전 레벨 188렙짜리 전직 중남입니다. 캐릭터는 무난한 것 같은데 키틴젤리 별풍선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쉬야 경변 없다고. 이 캐릭은 내가 또 왜 들어온다 그랬지? 한번 캐릭 왔고 한번 봅시다. 뭐야 이거 김시민 따라다녀? 김유신인가? 김시민인데? 뭐지? 아 복귀 캐릭이구나 이거. 아까 내가 복귀 캐릭이라고 들어왔지. 왜 봤지? 내 복귀 캐릭 잘 안 들어올라 그러는데 뭐지?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별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한번 봐달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볼게요. 자 견적 한번 내보죠. 왔고 어디를 뜯어고치면 될지. 순비현, 김시민, 사비트리 3마리, 조승훈, 그 다음에 맹호, 항우, 풀손병, 개봉비까지 풀손병 드셨어요. 국적 귀서 몇 장 먹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대만, 중국, 조선 이렇게 먹었어요. 귀서는 두 장이야 현재. 귀선 두 개 드셨는데 장수들 레벨 대충 보다 보면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있다. 첫 시작 국적 어디야? 일단 조선이랑 대만만 보면 돼. 개봉비 레벨 첫 시작 국적 모르겠는데 이거 봐서 모르겠다. 뭐야? 응? 조선이었다가 대만이었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것 같아. 뭐 알 수가 없네.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캐릭터가. 뭐 아무튼 뒤죽박죽인데 본 캐릭터 스탯을 봤을 때는 뭐 진각중남 무난하게 그 와중에 자료 온 거요. 돈 많아요. 아 또 200렙짜리 지금 기태세 끼고 있는 거 봐서는 통과했다. 청량에서 한번 200 찍었다. 나 사두지팡이로 근성 있다. 요거를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주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순비현 기태세. 와 순비현 템보소. 아 현질 좀 하셨는데 200렙 찍고 청량에서 200렙 한번 찍고 188렙까지 찍을 동안 이 정도 가격이 안 나오. 돈이 절대 안 나오죠. 자령부 여의다라니 뭐 이거 하나 살 돈도 안 나옵니다. 현질 좀 하셨어. 그 다음에 김시민 또 풀테셋 김시민도 둘 다 풀백? 뭐야 근데 왜 들고 있는 건 강고등어야? 뭔데 이거? 좋은 거 드세요. 와 미쳤다. 올 풀테셋인가 설마? 와 작살나네. 얘도 풀백. 얘는 아니네. 얘는 쓰다 버릴 건가 봐. 와 미쳤네. 얘는 뭐죠? 얘에서 갑자기 예능으로 바뀌네. 얘는 뭐야? 아이고 아 나 원정 때 떠날 뻔했다. 얘는 뭐야? 얘에서 바뀌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네. 아 대만 시작이었나 보다. 대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간 다음부터 복귀한 뒤인 거야. 현재 대만으로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옛날 캐릭이 대만이었나 봐. 심지어 얘가 기태세 끼고 있는데 얘가 안 끼고 있어? 와 진짜 호날두 거 뺏어가지고 어디 조기축구에 배 이렇게 나오신 아저씨한테 그 신발 신겨주고 있네. 와 작살난다 진짜. 그 내 예측이 딱 맞아 그지? 사리나는 영원하다 클라스는. 그래 대만이 예전에 하던 시절이고 딱 대만 할 때 복귀해가지고 대만에서 조선 넘어간 타이밍부터는 요즘 시대로 돌아온 거죠. 캡틴 아메리카 넘어왔어. 이렇게 있습니다. 지점까지는 3억 전 남아있고요. 아우 그냥 뭐 돈을 깔끔하게 알차게 다 쓰셨네 그냥. 간혹가다 뭐 쓸데없는 게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이미 쓴 돈 어쩔 수 없습니다. 풀백한 게 살짝 아깝긴 하다.
저거 지금까지 쓴 거 다 잘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불리면 기린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아쉽죠 그런 게. 이미 뭐 들어간 돈 어쩔 수 없고 나중에 괴수가 탄생하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당나귀 풀테라고? 뭔 소리야? 당나귀 왜 풀테야? 내가 그거 못 봤을 것 같아? 아 못 봤네. 와 돈이 진짜 쓰잘데기 없는데. 돈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대로 들어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청룡 풀빵의 명수 5개로 1428번째 뱅글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드. 아 참 진짜. 아 미치겠네. 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마지막에 연두바라기님. 이분이 정말 캐평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나 저를 애타게 아까 채팅창에서 4시부터 깬방에서 기다렸답니다. 캐평 받으려고. 지금 11시인데 추천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읽어드릴게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접기 전에 하듯이 청랑만 죽어라 패고 있습니다. 여마님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또 지금 본캐랑 장수들 랩업 시켜주려면 사냥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하나씩 해결을 해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일단 저는 사냥터 정하기 전에 격수를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번듯한 격수가 없어요. 본캐릭 진각으로 사냥하기에는 청랑밖에 사냥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200렙 찍고 나서 뇌검 껴주고 다른 사냥터로 가도 되는데 일단은 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두바라기님 어디 계세요? 렉이 언제 왔어? 연두바라기님 어디 계세요? 오키 오키도키. 지금 격수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장수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본캐릭 생각하고 계세요? 본인이 원하는 쪽을 한번 타보자고. 응? 강남 템프로가 여기서 왜 나와 얘기가? 기린? 그니까 기린까지 그러면 제가 해드릴 일은 그겁니다. 딱 기린까지 초고속으로 타드릴게요. 그럼 됐어요? 오케이? 기린까지 초고속으로 타주면 되지? 오케이 네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질 더 하실 거죠? 아 이건 질문이 아닌가? 이거 너무 저격이었어? 현질 더 하실 거죠? 더 하실 거죠? 그쵸? 하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기린이 1렙부터 가장 무난하게 탄탄대로 그냥 기린 맞출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돈 버는 건 싹 배제할게요. 가장 탄탄대로로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1차 장수들이 없는 겁니다. 못해도 2차 장수 가능하면 각성 뭐 개조 장수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차 장수들인 상태로 있는 걸 봐서는 풀백까지 하셨죠? 1차 장수인 시절에 레벨을 높여서 200렙 이상 전직해가지고 스탯 나중에 전투력까지 한번 보겠다 이 생각인 거 맞습니까? 대답 기다릴게요. 답변. 근데 애들 풀백이라서 200 찍고 사륜하는 벗어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애들 전부 다 200렙 찍어줄 때까지 기린을 안 가든지 애들 200렙 찍는 거 포기하고 지금 빨리 2차 장수를 업한 다음에 기린을 빨리 가든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애들 1차 장수 시절에 그냥 생각하시던 대로 한다. 2번 애들 지금 당장 전직하고 풀백인 거 신경 안 쓰고 해가지고 기린 바로 맞춘다. 1번 2번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효율로 따지면 2번이 1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자, 180 전직과 200렙 전직은 스탯 차이가 정확히 57개가 나요. 57개의 차이면 내 계산이 안 돼가. 57 곱하기 4 해봐. 74, 28. 228이잖아. 그걸 체력으로 환산하면 228이라고. 57개의 스탯 차이면. 지금 김시민 같은 경우에는 전직한 180렙이니까 200렙 찍는 거랑 스탯 차이가 57개가 나니까 체력 차이가 228이 올라갈 거라고요. 그 체력이 228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냥터가 바뀝니까? 바뀌어요? 시청자분들 질문 드립니다. 바뀝니까?
체력 228 올라가니까는 안 죽던 산문에서 막 갑자기 아니 죽던 산문에서 갑자기 안 죽게 되고 막 그래요. 안 바뀝니다. 228로는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차 장수에서 2차 장수로 올라가면 뭐가 바뀌죠? 탐하죠. 타격장 마법저항. 사냥터 바뀝니다. 1차에서 2차로 올라가면 첫 번째 탐하죠. 두 번째 3문 이상급 사냥터에서 많이 거는 빈결, 마비, 뭐 저주 이런 거에 면역이 되는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2차 장수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2차 장수를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1차 장수 시절에는 기린 만드시는 거 좀 비추할게요. 선택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확히 차이 말씀드렸어요. 국적 어디부터? 그럼 2번 선택하셨다고 치고 마지막 캐평이니까 조금만 더 어디부터 넘어가야 되지? 일단 발석과 바로 전직하시고요. 오행기 바로 전직하시고 그 다음 국적 마지막을 종착지를 대만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 어디야? 지금 중국에서 어디? 일단은 일본이냐 조선이냐인데 김유신도 그치 만들어야지. 일본이냐 조선이냐 일본이냐 조선이냐 상관없겠다. 근데 다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딱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본 캐릭 지금 당장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격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먼저 가는 게 맞아? 일본. 계획차로 당분간은 사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 말이 맞지? 일본 가든 저기 조선 가든 상관없으면 지금 격수가 제일 급한 거 맞잖아요. 정확하지? 딱 맥 짚었다. 항우로 가능하다고? 항우 랩업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계획차랑은 째발이가 안 되죠. 계획차 랩 올려놓으면 주박술 그 효과나 범위 같은 거 확 증가할 텐데 째발이 안 됩니다. 곁털 보인다 미안해. 선무나 내공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캐릭터가 뭐 그런 거 신경 쓸 짜바 저기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선무공신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넘어가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석거 근데 어차피 발석거에다가 봉기부 끼우시지 않았어? 안 끼셨네? 여기다가 봉기부 하나 끼우시는 거 아무 부담 안 되잖아. 봉기부 낄 거잖아. 그럼 봉기부 끼시고 그럼 빙석술 있는 거니까 청랑 잡으면 되고 끝났고 개종용차까지 맞추고 바로 1번 넘어가서 미실 미실 꼭 만드셔야 돼요. 뭐 기린이랑 사천왕 바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 미실 만들고 거기 김유신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대만으로 넘어가서 맹호, 개조봉비, 페르난도 요렇게 3개 맞추시고 라시아랑 뭐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영입하시고요. 자, 캐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불러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주막전 가보자고? 알았어. 풀백성애자라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거상은 레벨 올라가는 거랑 돈 쓰는 거랑 어느 정도 그 박자가 맞아야 돼. 레벨만 높다고 해서 갑자기 뭐 돈이 레벨만 높고 돈이 없으면은 그 캐릭도 망캐릭이지만 돈만 있고 레벨 낮아도 그 캐릭도 망캐릭입니다. 어차피 돈 쓸 데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풀백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우 난 이게 풀백하고 뭐 풀테스 이런 거 다 나갈 돈으로 전부 다 그냥 기린에 쏟아부어. 근데 뭐 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현질이 또 있겠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추가적인 현질이 또 있을 거예요. 맞춰야 하는 캐릭터 다 풀백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사비트리도 바로 라시아 가냐고?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본인 선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됐어. 뭐 주막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막은 한번 보긴 볼게. 뭐 이렇게 있네요. 뭐 없어. 이제는 본인만의 주관을 가질 때가 됐어요. 남들이 들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정도 캐릭 키웠으면 뭐가 나한테 맞고 어떤 식으로 내가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흔들리면 결국 그 자기가 가장 크게 잡아놔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잃는 거거든. 그럼 나중 가면 게임 재미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러시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풀백을 정말 비추하거든요. 초보분들한테. 근데 내가 맞는 거 아니거든. 정답은 없거든. 내 입장에서는 풀백에 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성장세가 훨씬 폭발적으로 빨리 늘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다 써라. 이런 의미인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 나는 1차 때, 1차 장수 때 전부 다 레벨 250 다 찍겠다. 풀백 다, 전부 다 하고 나중에 전투력 뭐 1000만, 1200만 찍겠다.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난 무조건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본인 마음입니다. 게임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멘탈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급해 보입니다. 캐릭터는 사실 귀서 어떻게 먹든 말든 간에 상관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질에 아무런 부담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섭이랑 뭐가 다릅니까? 물론 본인 이제 현금이 나가겠지만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태섭이랑 다른 게 없어. 귀서 한 장 더 먹으면 되지. 실수했어? 아, 또 먹으면 되지. 저도 그렇게 해왔고 뭐 어차피 우리 다 아재들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만의 그런 뭐랄까 주관? 거상 캐릭에 대한 주관 그거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평 마치겠습니다. 아재 아니라고요? 그래요. 저는 분명히 오늘 풀백과 아니 풀백 차이는 말 안 해줬구나. 180전직과 200랩 전직의 차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아. 본캐릭 200 찍고 일기 먹고 흑룡 키우면 되는 겁니까? 본캐릭 200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흑룡차부터 바로 가서 만드세요.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립니다. 얘 그냥 굳이 지겹게 막 청량에서 200렙 안 찍어도 돼. 흑룡도 풀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뭐든지 저는 비추드려요. 제 주관적으로는 비추를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풀백해놓으면은 가격 대비 효율은 떨어질지언정 나중 가면 최종적으로 가면 무조건 좋아요. 나쁠 순 없어. 흑룡은 세이메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알아보시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숟가락하고 떡까지 200까지 넣어드릴 순 없어요. 반찬을 골라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 되는 거기 때문에 캐평에서 해야 될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큼직한 거! 큼직큼직한 거! 지금 캐릭터 인생 설계하는 거니까 세이메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거야. 뭐 어딜 가든지 질문하든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 다 2차 만들고 기린 뽑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기린 뽑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린 뽑을 때 두 가지 선택지 줬잖아. 그래서 2번 골랐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바로 2차, 이 애들 2차를 다 만들고 나서 기린을 뽑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2차가 안 되면 기린을 가면 안 돼요. 오케이? 1차 장수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기린 가지 마시고 전부 다 2차 장수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기린을 가세요. 오케이? 끝! 개편 끝! 오케이. 아 누가 가타부터 할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 가야 될 길을 크게는 정해놓으셨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뭐 풀백을 하냐 마냐 뭐 200렙 전직 하냐 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가지고 그 이제 그거 따라서 오신 것 같아요. 풀백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풀백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1번 2번 선택지를 줬잖아.